오늘은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은 이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세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홍해였고 두 번째가 광야였고 세 번째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에 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루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위에서 그들이 통과한 이 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또한 소유한 자로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자 같이 천국에 사는 자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하시면서 이 요단강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요단강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첫째로는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많은 계명들, 많은 교훈들, 많은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마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인 것 같이 범람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또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러한 말을 했던 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만 그냥 지키려고 하는 계명으로만 삼는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말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존경하고 섬기는 것 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섬김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들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그것이 처음엔 떡인 줄을 알았지만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단강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이론들, 가르침들을 의미한다. 세상의 이론, 사람의 가르침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더러운 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론, 다른 복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몸에 거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몸에 거드는 시기, 다시 말하면 추수 때에 그 요단강물은 항상 범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추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때가 추수 때예요.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어져 가도록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뱀이, 사단이 다른 이론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길을 막는 것이 바로 요단 강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강물에 막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요단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잘 보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세 과정 중에서 첫째가 홍해였고, 지금 이 세 번째가 요단강입니다. 첫 번째 물 위를 건너고 세 번째 물을 건너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물과 세 번째 물은 세상의 물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물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과 내가 연합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것을 육적인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사건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음부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 의미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만유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적하는 의문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쓴 증서는 우리를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요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자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생명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는 완전히 진멸을 받았어.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지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완전한 자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잃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의 끝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나는 사망의 노인자가 아니오 죄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비록 이 땅의 육의 몸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나 죄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자유하며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꿀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자유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 3장에 우리에게 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첫 번째 규칙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자리에 나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이 남아있죠. 그 부활을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건너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덧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일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이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스스로 성결하고자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리고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야 되고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갈 수도 없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반드시 백성 앞에 나아가야지만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냐? 자,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 땅에 아들로 오셨을 때, 아담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사셨다.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지 않는 건 행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지 않은 건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자였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복한 믿음을 가졌고 사셨던 것과 같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언약궤는 삼위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를 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앉고 서고 먹고 자고 일하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가야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그들에게 말하시고 그들이 앞서가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복음이다. 저것이 참복음이다. 여기저기서 다 말합니다. 정말 진정한 참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자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그것만이 참복음이고 그것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언약궤와 2000큐빅 떨어지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는 가는데 2000큐빅 떨어지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2000큐빅 떨어져 가면 방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지금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분별이 안 돼요. 2000큐빅 떨어지면 아 지금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턴을 했구나 직진을 했구나 왼쪽으로 돌았구나 볼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2000큐빅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0은 2라는 숫자는 히브리 말에서 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증인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계시요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증인은 열두 사도들이 그것에 대한 증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증인이었고 그 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2000규벽 떨어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동안 많은 교리와 많은 이론과 많은 논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칼빈의 장로교 교리가 또 알미니즘의 교리가 또 캐톨릭이 많은 교리들이 이 땅에 범람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보고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증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고 어떻게 말하여 왔고 어떤 신앙으로 그 길을 따라갔는지를 떨어져서 잘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속해서 한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들으면 그 목사님 말씀만 진리인 것 같이 알고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 말이 틀리면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영적으로 그 성경이 열려져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깥의 일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친구가 구원파에 들어갔다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에 뭐가 틀리고 바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결국은 당신도 거기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듣고 그곳에 가서 구원파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하더니 결국은 그 사람도 구원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사가 가리킨다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듣다가 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이 분별을 할 수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서 3장 4절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본 사람 없습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지 그런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는 2000규빗 떨어져서 가야지만 그 길을 제대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떤 자를 말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아담으로 오셨을 때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바로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 질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져서 생명수가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나오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그냥 산 것 같지만 사실상은 모세 한 사람에게 속하여서 함께 움직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우리 앞서 가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건너간 이들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바울이 표현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마신 자,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신령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모든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바로 이것을 건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율법을 통해서 건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새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이제 한 성령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그 한 성령을 받아 마실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되어지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까지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 들어서라. 자, 이 요단강을 들어설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한 말이죠. 너희는 요단강에 도착을 하면 그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근데 이 요단이 그때 당시에 몸에 거드는 시기여서 물이 한 언덕에 넘칠 정도로 범람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범람하는 물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다수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다수가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복음을 믿고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우리 앞서 갔는가를 보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추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발을 담그라. 발을 내디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보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 물에 믿음으로 내가 발을 담글 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춘 것과 같이 내 앞에 있는 험산 줄령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 산이 있다 해도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요단강이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른다는 거는 내 앞에 사단의 권세나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나를 막아서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행하여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아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행보로 발을 내디딜 때에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질 때 뒤에서 2000큐빅 떨어져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아, 그 증거를 보고 저게 바른 길이다. 저게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그 길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물이 갈라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물을 생명수라고 말하고 땅에 있는 물을 쓴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명령, 계명,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진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 땅의 쓴물을 분리시키고 나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쓴물, 이 땅의 오염된 물에 같이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이 나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처럼 반드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나뉘어지는 것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자, 43장 말씀에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경계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막 심판이 이 땅에 일어서 그 불로 모든 것이 살라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타지도 않고 그 불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물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나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요단물을 갈라내고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에스겔서 47장 9절에 말합니다.
그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바로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십자가가 들려진 심령들 속에 흘러가서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닷물이 있는데 오염된 물이 있는데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과 지식과 계명들이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흐르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가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표현해요. 26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두 번째는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옷 입었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속해진 자가 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 가나안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담대하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헐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 미혹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게 될 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이거를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7장에 똑같이 그 사방에 바람이 부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방에 바람이 불기 전에 그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기 위해서 이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치심이 마친 다음에는 이 바람이 불어서 내 짐승이 나오게 되어진다. 근데 그 내 짐승이 계시록 13장을 가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뿌리 어리라 그랬어요. 또 머리가 일곱이다. 교회는 일곱 교회라고 하고 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이 사단도 머리가 되어지는데 일곱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머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을 이 짐승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어서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머리에는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이 땅에 반드시 짐승이 올라와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라고 한 것처럼 이제 건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기 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이 있기 전에 나팔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하지만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고 성결하게 한 이후에 장막절, 초막절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 바로 복음을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가 분명히 나누어지도록 이 땅에 환란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속죄일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이 바로 음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음녀는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로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세상의 세력들, 그 사치들, 명예들 이런 것들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교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이냐 아니면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이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땅. 무슨 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땅.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하늘.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다시 없더라. 음부의 권세도 없고 세상의 이론도 없고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더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은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짓는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벌써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여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5절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느부갓네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 노예로 끌어갔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오늘 이 세상과 같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에 살고 있고 바벨론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이 신상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우상이 세워져서 그 우상이 마치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해서 절하게 하고 거기 가서 빌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세상 것으로 꾸며놓은 예수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없는 그러한 교회 모습.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5절에 말하고 있는 바벨론에 세워진 우상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본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대로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 바벨론은 음녀로 표현되어져 있고 짐승을 붉은 짐승을 탄 여자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신상과 같이 세워진 것들이 있다. 우상이 있다. 교회 안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교리, 다른 이론, 다른 복음으로서 세워진 우상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물론 다니엘 신상을 나라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와 또 그리스와 로마와 그 이후에 갈라진 나라들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을 또 교회 시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대적인 그 교회 역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우는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것 갖췄던 것들, 또한 단련한 순결한 은과 같았던 것들, 또한 정말 어떤 그 이론과 논리에 정말 말씀인 것 같았던 녹과 같았던 것이든 인본주의가 그 독일로부터 세워나서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변해지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세워졌던 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과 같은 견고한 어떤 진리라고 말한 이론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단 하나 생명의 돌이 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은 마지막에
이 모든 교리들을, 이 모든 이론들을, 이 모든 종교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데 그 세계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건져낸 열두 돌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시대로 각각 그 제사장이 선 그곳에서부터 돌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고 합니다. 요단강 물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물이라면 이 요단강 물이 갈라졌을 때 그 나타난 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 물에 잠겨 있었던 교회들을 의미하겠죠. 영혼들을 의미하겠죠. 그 영혼들을 한 개씩 갖다가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다가 이 열두 돌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 그 돌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6절에 너희 중에 이것이 표징이 된다. 그러면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것을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대답해주라 한 말이 7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들이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에 물을 건널 수 있게끔 하였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삼위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두 돌, 바로 열두 지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세웠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열두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열두 기초돌이 되어지고 열두 기둥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열두 지파, 열두 기초석, 열두 기둥, 열두 사도의 이름, 곧 하나님의 교회는 열두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또 증거하였습니다. 곧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어졌고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들 언약궤를 메고 앞서간 제사장들 이들을 통해서 나아간 자들이 다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단강에서 건져낸 열두 돌은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열두 사도, 성전의 기초돌, 기초 기둥이 되어질 자들을 상징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형성된 것처럼 열두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